요새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막 달리기까지는 아니고 빠른 걷기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건강이 중요하잖아. 또 어디 막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아프고 하면은 나만 생고생하니까. 그리고 일단 인도네시아는 병원비가 비싸요. 외국인은 좀 비싸더라고. 나 전에 장염 한번 걸렸을 때는 17주 달을 냈어. 하루 입원하고. 이거 뭐 설사만 해도 돈이 그렇게 나가는데, 혹시 아프면은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건강도 지킬 겸, 다이어트도 좀할 겸, 매일 오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세 바퀴 빨리 걸으니까는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뿌듯하다. 이렇게 운동하고 아침 먹고 하면 살도 덜 찌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나 여자랑 바닷가 나온 거 오랜만이야. 아니, 노사뿐인다도 그러더라고. 배가 다 해가 되네. 서있어. 우리 이따가 사진도 한번 좀 찍자. 가만히 가. 아니, 은근히 배가 이렇게 많이 있는 모습에서 찍는 것도 희한할 것 같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언니! 저배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어머! 저 괜찮아? 아, 괜찮지? 웬일이야? 간만에 산으로 바닷가에 나왔어요.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해변가는 또 많이 열었더라고. 그래서 언니랑 커피 한 잔에 식사하려고 왔는데, 바닷가에 배가 반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물론 사람은 없지만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왜저배 비싸? 저런 작은 배도 다 비싸더라고. 왜 저렇게 냅두고 어디 놀러 갔나 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이불 빨래 널어놓고 잘 마르겠다. 자동 저장인가? 앱 좋네. 다운받아야겠다. 나는 동영상 이렇게 한 거에서 캡처 딱. 나 많이 먹이지만 언니. 이거 뭐 다이어트야. 저녁 안 먹어야지. 혹시 모르잖아. 없어? 근데 이렇게 잘게 잘라 놓은 것 같아. 먹어봐, 왜? 근데 안에 치즈가 있어가지고. 언니가 좋아하는 애기미 맛이야. 고기 되게 짜부는데. 1도 안 짜, 1도. 아침에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백수도 안 먹었어? 커피 안 먹었어. 어떻게 움직이냐? 아침에 먹으면 더 행복해. 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나 토마토 왜 이렇게 많이 들었니? 나얘 상추 좀 끓여내줘. 어? 나? 어, 상추 다. 상추 안 먹어? 거기 햄이랑 치즈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 바닷가에 비치클럽 이런 거 있거든? 달리랑 똑같이 해놓은 거 알아? 어, 맞아. 봤어?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 공유 안 해줘. 김대 쇼파부터 저기 무슨 강원도 어디에 양양이랑 어디랑 무슨 카페, 바닷가도 아닌데 그냥 카페를 진짜 무슨 관리처가 있잖아. 가운데 수영장 해놓고
아니도 봤구나. 나 처음에 그거 사진 보고 저 발린가? 이러고 봤는데 아니더라고.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굳이 발리 안 와도 되겠어. 근데 기억 안 나 언니? 친구가 공부해가지고 나 보내는데 보낸 데 얼마나 3주당 보는데? 그 친구가 응? 보는 게 너무 좋았어. 그때 그 라탄백 몇 개 했어? 12개인가? 10개 조금 넘었단 말이야. 근데 비가 이렇게 보니까 아 맞다. 아니 어제 엄마가 사진을 보낸 거야. 이거 인도네시아 써 있는 건데 뭐냐고. 엄마 친구가 샀는데 관절에 좋다 그래서 샀대. 그래서 엄마 샀을 때 보내니까 마두야. 헐. 근데 그게 인이어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관절에 좋지. 그리고 밑에 뭐 뭐냐 라사 아삼 뭐 운뚝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엄마 이거 꿀인데 했지만은 관절에 좋은 꿀이야. 아니 뭐 꿀이 관절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꿀이야. 오늘 엄마 아니야. 35,000원에 사셨대. 그래서 내가 구글에 찾아봤다? 4,000원. 한국에, 아, 여기서 4,000원짜리. 마주나 밝게 하시고. 아, 그럴까? 근데 저는 꿀인 거 알고 샀을 거예요. 술 먹을 소비진 않았을 거예요. 꿀인지 전혀 모르던데? 친구가? 관절약이라고 팔았대요, 관절약.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렇게 속이고. 라떼 한 잔 더 마시자. 금바! 금바! 일단 아이스 라떼. 아가씨. 나 저기 갈까봐. 내일은 우체국을 좀 가볼까봐. 유튜브 핀넘버 아직도 안 왔어. 주소 바꿨다지? 바꾸고 지금 2개월이야. 응. 야, 애들 맨날 물어본다니까? 야, 너는 유튜브로 돈 좀 괜찮지? 빵 언니야, 돈 번 거 없어. 돈 많이 짰어. 지금 1년 해가지고 3,000불 아직도. 무섭잖아. 돈을 왜 주는 거야?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달에 진짜 언니 한 10만 원, 20만 원에서 들어오면 좀 열정적으로 해보겠어. 근데 너 구독자 많지 않아? 7만 몇 천? 안 늘어나. 열심히 안 올리는 탓도 있을 거야. 왜 전에는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올렸잖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루 한 번에 아니 근데 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인컴도 있고 그러면 하겠어. 아니 그거는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 아니 뭐 손에 뭐 쌀고 뭐니요? 아니 그럼 핀넘버가 와야지. 씨, 핀넘버 언제부터야. 진짜 숨어져 숨어져. 그 누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 그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휴 하는 게 없냐. 언니 내가 달에 3-4천 벌면 뭐 해줄까? 어? 아유씨 달에 달에 뭐 50달짜리 내가 아니 달에 50달짜리 언니 해줄게. 난 라이브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댓글 올라오면은 아니 난 그런 건 좋겠고 핀넘버나 좀 내가 아니 3,000불을 12개월로 나눠봐. 일단 10으로 나눠봐. 30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달에 30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상당히 좋지. 여기 노출되고 있어. 너한 명씩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어. 내가 아는 사람 뭐 봐. 너 나 무시해? 뭐 몇 보지도 않은 거 아니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안 됐다는 니꺼에 저기 형 하나 보고 막 근데 많이 은근히 니꺼 많이 주더라?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진짜 지금 오늘 형 집에 있어?